중국 전국시대 위나라에 범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직접 재우들을 만나서 재능을 인정받아 관직에 진출하고 싶었지만 집이 가난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반역자로 몰려 죽을 처지에 놓였으나 친구인 정한평과 진나라 대신인 왕계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살아나 진나라로 도망쳤다. 그리고 범수는 진나라 소양왕에게 등용되어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했다. 그는 외척타도에 큰 공을 세우며 가장 높은 상방의 지위까지 올랐고 가까운 나라는 공격하고 먼 나라와는 동맹을 맺는 원교근공의 정책을 펴며 혼란한 전국시대를 주도해 나가면서 진나라가 전국시대 최강자로 군림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이처럼 범수가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게 되자 그는 자신이 힘들었을 때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은혜에 보답하려 했다. 먼저 그는 장평 전투에서 조나라를 대파하며 큰 공을 세운 명장이자 정적이기도 했던 백기 장군을 오히려 모함하여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위나라에서 위기에 놓였을 때 자신을 숨겨주었던 정한평을 추천하여 백기 장군을 대신해 조나라를 공격하게 했다. 이에 정한평은 장군이 되어 조나라를 공격했으나 오히려 조나라 군대에게 포위당하며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2만 명의 병사들과 함께 조나라에 항복을 해버렸다. 이 소식을 들은 범수는 멍석을 깔고 엎드려 벌받기를 기다렸다. 진나라 법에 따르면 사람을 추천하여 추천을 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추천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적국에게 항복한 죄는 그 집안의 삼족을 멸하는 죄였다. 그러나 평소 범수를 아끼며 무한히 신뢰했던 소양왕은 오히려 범수의 마음이 다칠 것을 염려하며 온 나라에 명을 내렸다. 누구든지 정한평의 일을 발설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정한평과 똑같은 죄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는 범수에게 평소보다 더 후한 음식을 하사하며 그의 마음을 달랬다. 그러나 2년 후 범수는 자신이 하동태수로 추천했던 왕계가 재우들과 내통한 죄로 처형당하자 채택을 재상으로 추천한 후 재상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처럼 석고 대죄는 멍석을 깔고 엎드려서 처벌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대한 판결이나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먼저 스스로 지은 죄에 책임을 지고 임금의 처벌이나 명령을 기다리는 행위를 뜻하는 고사성어이다. 석고대죄 자리석 볕짚고 기다릴 때 죄죄 거적을 깔고 엎드려서 처벌을 기다리다.